보통 전해질의 불균형이나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면 다른 부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깨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팔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몸에 근육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죠. 몸에 근육이 6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 종아리만 쥐가 나는 이유 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물론 쥐나는 그 순간에 하시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세 가지 포인트, 그리고 왜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하는지까지 자세한 설명은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알수 있습니다. 혈류순환. 혈류순환이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쉼 없이 뛰고 있는 심장, 단몇 분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만큼 중요하죠.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산소를 담고 영양분을 담고 있는 피를 근육과 다른 조직들에 보내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들을 근육과 조직에서 받아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이 피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게 잘안 된다면 쥐가 나기 쉬운 거고요. 그럼 심장이 약해서 쥐가 잘 나는 거구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는 심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력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죠. 누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크게 체감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구나무를 선다면 머리에 피가 확 쏠리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죠. 앉아있을 때, 일어서 있을 때는 발에서 종아리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고요. 물구나무를 서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종아리에 피가 고여 있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인 피는 그냥 이렇게 멈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은 정맥의 구조인데요. 정맥 안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판막이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쪽 방향으로는 막혀 있지만 반대로는 뚫려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로 인해서 피가 위로는 올라가지만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든 심장이 잘 뛰고 피가 계속해서 밑으로 온다면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의 역할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정맥 옆에 근육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정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압박은 피를 위아래 모든 방향으로 밀어내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정맥 안에 있는 판막 구조 덕분에 위쪽 심장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중력, 정맥의 판막 구조, 근육, 이세 가지가 몸의 순환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중에서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근육이죠.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은 해부학적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심박수 체크하는 방법 아시나요? 손목 여기나 목 여기를 대면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죠. 여기를 잘 노리면 쉽게 사람 잡을 수 아무튼 이렇게 큰 혈관, 특히 동맥이 바깥쪽으로 돌출된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 몸에서 이런 케이스를 찾기가 쉽지 않죠. 혈관이 손상받는다면 생명과도 같은 혈액을 잃어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큰 혈관들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동맥이고 정맥이고요. 여기도 동맥, 정맥, 혈관이 보이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건 정강이 쪽두 개의 뼈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외에 부분들은 모두 다 근육입니다. 여기는 정강이 앞쪽이니까 오늘 얘기랑 좀 논외로 치고요. 종아리 쪽에 있는 혈관이 어떠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장무지굵은, 후견골근, 장지굵근이라는 근육이고요. 여기는 가자미근, 여기는 소위 종아리 알이라 불리는 비복근입니다. 이쯤해서 감이 좋은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종아리 알이 있는 부분은 큰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알 부분을 운동하는 건 쥐나는 걸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두드러지지 않은 이런 근육들을 잘 운동해야 하는데요. 운동 동작으로 넘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 카프레이즈라고 하죠. 대부분 종아리 운동이다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서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릴 것, 계단, 박스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할 것, 뒤꿈치를 최대한 내릴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는 모두 종아리 알 부분인 비복근이 아닌 가자미근과 종아리 심부 근육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무릎입니다. 무릎이 펴진 상태냐 아니냐가 근육 사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종아리 알, 비복근이라 불리는 부분은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뒤꿈치에 붙어 있으면서 무릎의 뒤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폈을 때더 강하게 늘어나는데요. 카프레이즈 동작을 해보면 쉽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내렸을 때 또한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무릎을 편 상태로 뒤꿈치를 밑으로 최대한 내렸을 때이 부분이 당기는 느낌일 겁니다. 반대로 무릎을 살짝이라도 구부린다면 종아리 알보다는 아래쪽이나 안쪽 깊숙한 곳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알,
비복근을 제외한 나머지 종아리 근육들은 모두 무릎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무릎 관련해서 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시작했어도 무릎이 펴지면서 뒤꿈치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갔을 땐 구부렸다가 무릎이 펴지면서 뒤꿈치를 드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순수하게 종아리 힘으로만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펴는 근육, 대퇴사두근이 힘을 써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동작을 빨리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요. 이 점을 꼭 주의하면서 동작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릎 외에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높은 곳을 밟고 뒤꿈치를 최대한 내리는 것. 바로 이렇게 최대한 뒤꿈치를 내리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등과 정강이의 각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등과 정강이의 각도, 이런 자세로 두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무릎이 구부러졌을 때 발목이 움직이는 각도가 훨씬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대략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발목 각도가 많이 나온다는 건 종아리 심부 근육이 더 많은 힘을 버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근육들은 혈관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근육들이 혈관을 자극해서 혈류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들을 잘 신경 쓰시면서 동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 깊숙한 곳이나 이 정도로 살짝 아래쪽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힘이 들어오는 감각에도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느냐 마느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점만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사실 종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운동에서 종아리의 중요성이라던가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종아리 쥐가 나거나 여러 하체 운동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한 번쯤은 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니 맨몸으로 가볍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